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메타버스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활발히 좀 이뤄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난해 이 메타버스를 6대 디지털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좀 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해 지금 작년이죠. 과학기술, 이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윤리 좀 수칙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R&D 관련돼서 좀 많이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200억 정도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인재 양성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관련돼서 융합 대학원이 지금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30개의 과제를 좀 선정을 해서 좀 규제 로드맵을 좀 이번 달에 좀 발표할 것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보면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금 이번 3일에요. 3일에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 중소기업 관련돼서 지금 메타버스 팩토리라는 어떤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제 제조 공장을 보유한 뭐 중소기업 중에서 사실 스마트 공정을 구축할 수 있는 좀 기업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뭐 컨소시엄을 좀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또 이 메타버스 팩토리를 좀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좀 지원하는 좀 그러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와 관련된 쪽,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정책의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메타와 관련된 좀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메타가 지금 최근에 좀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보다 양호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좀 발표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 강력하게 좀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60% 이상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55% 이상 좀 오르는 거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른다라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뭐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가 뭐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대한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이 최고 경영자죠. 마크 저커버그가 좀 이제 이 컨퍼런스 콜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버스 전략을 좀 맡고 있는 메타에 좀 부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이 전략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함이 없이 꾸준히 좀 진행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137억 달러 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 메타 같은 경우도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꾸준히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고, 뭐 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회사들 자체는 메타버스를 끝까지 좀 끌고 가려는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좀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번 녹여져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한번 메타버스 섹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메타버스 섹터 짚고 왔고요.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인데 보니까 뭐 실적과 관련된 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영업 적자 한 1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영업 적자의 폭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영업 적자가 93억 정도 됐었는데요. 2분기에 49억 원, 3분기에 16억 원, 그다음에 지금 4분기 같은 경우 10억, 그러니까 결국 영업 적자의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별도로 놓게보게 된다면 뭐 컨텐츠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VFX라든지 이제 전시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놓게 된다고 하면 뭐 VFX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폭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적자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터너라운드, 실적의 터너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VFX 콘텐츠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흑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300억 정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35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
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자회사죠. A2G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신작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계법인이라든지 신병2를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 그다음에 예능 관련된 컨텐츠 제작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VFX 좀 수주도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전시라든지 광고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